선생님이 지금 우리 도경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? 제가 바래다 줬습니다. 의외로 아메리칸 마인드신가 보네요.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. 두 사람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것 같았습니다.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아 날뛸 날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그 마음 욕심껏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 원 없이 행복해보라고 제가 바래다 줬습니다.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? 가뜩이나 두 사람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절차 딱딱 밟아서 더 조심조심 결혼해도 용 먹을까 말까인데. 내가 그냥 빨리 살자고 했어요.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넙죽 따라오고 그러는 건 아니지. 전 좀 그러네요. 내 자식이 이렇게 살림 먼저 차리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. 인륜지 대사에 순서라는 게 있는데. 누나 임신했어.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결혼도 안 한 애가 어떻게 임신을 하니? 진짜야. 축하드립니다. 그럼 네. 네 시어머니 겉으로만 깡깡대지 별거 없어. 맹탕이야. 저런 여자가 더 쉬워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. 가. 전화할게. 넌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되니? 미안해. 진짜야? 진짜 수경이 임신했어? 진짜야. 어떤 남잔데? 진상이. 너 낫다, 수경이.